안녕하세요, 이재학 코치입니다. 네, 오늘은 타격을 할 때 타석에서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랑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은 또 타석에서 타이밍 맞출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맞출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에게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사람들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튜브 영상만으로 충분히 잘 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여쭤보시고 하는데 전 이제 어쨌든 유튜브라는 게 좀 특정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에게 맞는 훈련이 있고 또 안 맞는 훈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구별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능력이 조금 안 되신다 하시면은 저에게 한 번이라도 좀 레슨을 받아보시면은 어쨌든 자기에게 필요한 훈련이 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레슨 해드리면서 영상 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좋아질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알려드릴 훈련법은 이제 타이밍을 잡을 때 몸이 쏠리거나 머리가 많이 쏠리게 되면은 타이밍을 잡을 때 어쨌든 리스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훈련법입니다. 네,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타이밍을 잡을 때 뒷다리, 오른쪽 다리, 유타자 기준으로 오른쪽 다리를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타이밍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타석에서 타이밍을 잡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좀 무게가 있는 뭐 볼이나 도구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왼발 앞발 앞에 두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들고 나갈 때 이제 이 왼다리로 이 공을 밀어주면서 나갈 겁니다. 대신에 이제 밀어줄 때 몸도 같이 쏠리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앞으로 쏠리지 않게 나갈 때 이 중심축 라인을 잡아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른 다리로 통제를 하면서 나갈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머리가 쏠리지 않고 중심이 앞으로 확 쏠려버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을 잡아놓고 밸런스를 만들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타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무거운 문제를 왼발 앞에 두고 왼발로 밀어주면서 중심이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면서 나와 연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좋은 타격을 할 수 있을 겁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하실 때 왼발이 랜딩할 때 앞으로 머리가 쏠리거나 중심이 쏠리시는 분들은 타이밍 맞추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몸이 나가는 분들은 이 훈련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나갈 때 오른쪽 다리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공을 잘 골라낼 수도 있고 원하는 공이 왔을 때 밸런스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원하는 타이밍에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또 제가 알려드린 훈련 몸이 나가거나 머리가 쏠리면서 타이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훈련을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에게 모든 훈련이 다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훈련을 잘 구별하셔가지고 좋은 훈련을 통해 또 좋은 결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기의 문제인 뭔지 알고 싶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